오늘은 고양이 집사들의 의외의 필수템 건조기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집사 인생 삶의 질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리고 정말 더 의외로 고양이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들? 사실 제이와나가 1인 1묘 가구이다 보니까 건조기 같은 것도 사실 큰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애기 건강 때문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애기 링웜이 재발을 몇 번을 했어요. 근데 재발을 한 이유를 제가 계속 분석해 보니까 비가 오는 날에 특히 재발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습도가 높아지니까 곰팡이균이 자꾸만 번식을 해서 링웜이 재발하는구나 라는 결론까지 나왔거든요. 집에다가 빨래 넣는 것도 조금 애기한테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조기를 하나 갖고 싶었는데 때마침 이제 가성비 좋은 건조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하고 있었죠. 지금 건조기 기사님들이 건조기 설치해 주고 있는데 여기는 쫄아가지고 안 나오고 있어. 아가? 여기 괜찮아. 응? 여기 왜 쫄아가지고 그러고 있어. 드디어 건조기가 왔습니다. 좋다. 드디어 나도 지금 건조기는 신고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깽이가 건조기 위에 올라가서 냄새를 맡으며 영역 표시를 하고 있어요. 아까 건조기 마음에 들어요? 오래기? 이놈의 새끼가 햇빛 받으려고 건조기 위에서 올라와서 자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겠네요. 일석이조네. 건조기가 왔으니까 이제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빨래를 한번 돌려볼 거예요. 아가? 우리 세탁실에는 왜 들어가나? 보시면 이제 먼지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고양이 털이죠, 다. 주름새끼. 아이고, 그래, 네가 범인이야. 세탁기를 돌린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르기 이제 건조기 있으니까 옷에다가 털 마음대로 붙여도 돼. 괜찮아. 욕빨래를 이제 건조기에 넣고 돌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샘플이었던 옷 상태를 한번 볼게요. 고양이 털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빨래를 했어도. 요걸 이제 건조기를 돌린 후에 이 털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옷감은 어떤지 한번 비교해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 좋다. 자, 건조가 다 끝났습니다. 자, 열었고 오,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뽀송뽀송하지? 잠깐만. 헐. 세상에. 어쩜 이래? 고양이 털이 한 개도 없어요. 아이고, 아가. 아가, 우레기가 털 붙여놓은 거, 애써서 다 붙여놓은 거 다 떨어졌어. 어떡해. 어? 우레기 열심히 붙여놓은 거 떨어졌네. 또 다시 붙여야 되겠네. 고양이 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이게 그 변형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는 큰 차이를 확인하기는 힘들고요. 네,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이제 고양이 털이 정말 많이 떨어진다는 거. 네, 거의 이 정도면은 돌돌이 테이프로 뗀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양이 키우시는 집사님들이 건조기 있으면 삶의 질이 올라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진짜 한눈에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열심히 우리에게 털 붙여도 돼. 괜찮아. 아이고, 알았다. 네, 지금 건조기를 돌리지 않은 수건과 건조기를 돌린 수건 두 가지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요. 이게 차이가 이제 두께부터 차이가 나는데, 건조기를 돌린 수건은 솜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두툼하게. 그리고 빨래 건조대에서 자연 건조한 수건은 이렇게 납작합니다. 그리고 촉감도 완전히 달라요. 요거는 이제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고양이 혀 정도의 까끌까끌함을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가끔 샤워하고 나서 이제 얼굴을 닦을 때 아따거워하는 느낌을 조금 받을 수 있는 정도인데, 건조기 돌린 수건은 지금 처음 산 그때 느낌이 그대로 나요. 굉장히 부드럽고, 건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수건을 쓸 때 가장 드라마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만족스럽네요.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필터 안에 먼지가 얼마나 정립이 되어 있는지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필터를 꺼내서, 헐. 이게 빨래 양이 많지가 않거든요. 평소 빨래하는 거에 이제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필터를 통해서 걸러져 나온 먼지 양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게 다 옷감에서 붙어있던 것들이거든요. 심지어 빨래를 한 옷감에서. 그러니까 이제 건조기를 돌리고 나서 얻는 이득이죠. 이득이 이만큼 된다. 이거 다 우리 호흡기에 들어가고 우리 집안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먼지들이니까, 확실히 삶의 질을 올려주는 이템 맞네요. 아까 오래기도 마음에 들어요? 아이고, 오래기도 마음에 드네. 나는 목 늘어나고 막 이런 데는 다 줄어들고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너무 괜찮아가지고 깜짝 놀랐어.